들어보니까 형들이 수빈군들을 엄청 잘 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세군과 승식군은 거의 영원히 바뀐 수준으로 잘따라한다고. 궁금하네. 네,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수빈이 말투를 아시는 분은 웃길 거예요. 네. 아, 보여주면 어때, 수빈이가 먼저? 수빈이 먼저 보여주세요. 아, 저 제 말투가 어떤데요? 지금 이거는 방송용 말투고요. 아, 원래 어떻게 원래 평상시 말투 한번 해요. 평상시 말투 한번 보여줘요. 어떤 걸 얘기해줘요? 형이 먼저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 그렇게. 그걸 본인 뉘앙스로 해주시면 너무 나쁜 애 같던데. 나쁜 애.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형이 지금 먼저 그런 거예요? 아, 이 말이 웃어주지 마요. 웃어주지 마요. 형은 뭔데? 형이 뭔데? 웃어주지 마요. 웃어주지 마요. 버럭해야 돼요. 아. 이거는 저희 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멋있는 컨셉에 취해 있을 때. 아. 나는 지금 귀여운 수빈이가 아니라 난 지금 멋있는 수빈이다. 네. 딱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리운 마음 안무 딱 할 때 딱 수빈이가 막 이러는데 형 형들 자 이제 살게요 형 같이 해요 이러는데 형 줄 맞춰요 이런다. 딱 시작하자마자. 이거 인정할게. 야 인정. 아. 네, 이 입이 포인트예요. 아~ 다른 멤버들도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아, 이게 다 비슷해요. 나를 기억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수빈의 개인 파트에서 입술, 입술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 입술 꼭 나와야 돼요. 네, 입술 꼭 나와줘야 돼요, 네, 파트에서. 입술이 꼭 나와줘야 돼요. 나 혼나는 거 아니지? 아, 왜 그래요? 이 정도면은 이제 수빈 선배님이 다 보셨잖아요. 네. 당사자가 봤을 때 누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저를 따라했던 형이 한세형이거든요. 근데 아~ 네, 요즘 또 승식이 형이 따라하긴 하는데 역시 원조가 아~ 원조가 아 음방 1위하면 이런 기분일까? 자 그럼 이쯤에서 막내 사랑해